양극성 장애. 양극성 장애에도 보면 1형 양극성 장애, 2형 양극성 장애, 순환성 장애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증 에피소드라고 해서 조증 시기가 됐을 때 완전히 누가 봐도 돌았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나오면 이게 1형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적인 양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입원을 안 시키고는 못 빼기는 뭐 감당이 안 되고 그냥 뒀다가는 잠깐 뭔 사고를 칠지 모르겠고 뭐 이래서 아니면 또 이때의 이 조증 때문에 완전히 사회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뭐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조증이 뜰 때 그거를 1형 양극성 장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준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우울증은 있든 없건 딴 거는 다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그것만 일주일 이상 그런 게 있었다. 일주일 이상 있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6개월 이상이다, 일주일 이상이다, 이런 게 뭘 의미하느냐면, 예를 들어, 조현병 같으면, 조현병에 망상, 환청, 뭐, 와해된 사고 등등 했는데, 부모들이 저런 말 하거든요. 우리 애 조현병 생겨가지고 병원에 넣었더니 한 달 입원했다가 나와서는 말짱해졌다. 그럼 우리 조현병 아닌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6개월 이상 갔다. 근데 병원에 들어가서 약 먹여서 한 달 만에 없앴다. 그럼 6개월 이상 간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한 달 만에 없어졌어도 그건 조현병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울증도 일주일 이상 조증이 있을 때인데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이틀만 해도 부모가 와이 큰일 났다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하루 만에 대번에 한 2천만 원 그냥 카드로 긁어서 바리바리 백화점 가서 물건 사가지고 양손에 다 가지고 왔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2천만 원 끊고 바로 입원 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해서 바로 약 먹이면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서 봤더니 이제 가라앉았더라. 그럼 그러면 일주일 안 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루 그랬지만 약 때려 먹고 일주일 안 가고 바로 잠재웠으면 약 안 먹었으면 그냥 일주일 갔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형 양극성 장애는 무조건 조증 증상 확 뜨는 조증 증상 한 번만 있었으면 그건 무조건 1형이다. 나는 20살 때 한 번 그러고 그 다음 평생 없는데 그러면 이제 1형 아닌 거 아니냐? 아니 그래도 1형이에요. 여전히 이 사람 1형 양극성 장애인데 다만 이후에 자기 관리를 잘해서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다 이런 거죠. 조현병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시절에 한번 횡설수설하고 등등 했는데 지금 20년 30년째 아무 문제 없으면 나 조현병 아니었던 거 아니냐? 아니요. 조현병이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후에 관리를 잘해서 잘 살고 있든지 아니면 완치가 된 거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지내고 있다 해서 과거에 내가 어떤 게 했을 때 과거에 그 난리 쳤던 게 그게 조현병이 아니었던 게 된다거나 또는 양극성 장애가 아니었던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사고 쳐도 단 한 번 일주일 난리 쳤으면 그걸로 그냥 양극성 장애 1형은 평생 양극성 장애 1형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절대로 억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체 질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가 문제가 있었다. 위장병 위궤양이 있었건 아니면 뭐 무슨 갑상선 문제가 있었건 암이 있었건 암이 있었는데 뭐 이후에 암 없어졌다 해서 그때 암이 있었던 게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암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암이 없어졌다. 암 완치가 됐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조현병이었는데 지금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그때는 양극성장애 1형이었는데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 이런 거죠. 어찌됐건 일주일 이상이라는 기준인데 일주일 이상 심각한 조증 증상을 보이면 그건 1형 양극성장애다. 그 자체로. 그 다음에 2형 양극성장애는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한 게 아니라 조증 증상이 아니고 경조증 증상을 보였다. 조증과 경조증의 차이는 뭐냐 하면 조증은 기간으로 일주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경조증은 4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주일이나 4일이나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조증은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하지만 경조증은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만큼도 아니었고 정신병적인 것도 아니었고 또 입원을 요할 만큼도 아니었고 하면 그거는 경조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붕뜨고 이상하고 막 이상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입원시킬 것까지 아니었다.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완전히 쪽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경조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조증 시기에 망상환청이 있었다. 망상환청이건 정신병 증상이잖아요. 또는 와해된 사고, 말을 막 횡설수설하고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럼 그건 무조건 일형이에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그런 망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거 없었다. 말을 와해된 언어, 말을 횡설수설하고 나는 거 이런 거 없었다. 그런 게 없었다. 이러면은 그거는 2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2형은 근데 그 에피소드만 있는 것만 가지고는 2형일 안 하고, 플러스 반드시 우울이 있었어야 됐다. 우울 시기가 있었어야 됐다. 우울이 없으면 2형일 안 해요. 우울이 없으면 그건 뭐냐?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을 거잖아요. 기분 붕 떴는데, 그러고는 그렇다고 사고 칠 정도는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경조증 보였다가 보통 상태 갔다가 경조증 보였다가 보통 상태 갔다가 그러면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병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조증 자체를 가지고는 병이라고 안 한다 이 이야기예요. 경조증을 병이라고 하는 거는 경조증 때문에도 있지만 우울증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경조증 플러스 우울증이 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성 장애는 경조증까지도 아니고 기분이 뜨긴 뜨는데 경조증만큼 뜨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가라앉긴 가라앉는데 우울만큼 주요 우울장애를 충족할 만큼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정도에서, 근데 이건 대신에 은근하게 오래 간다 할 때 이제 순환성 장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형, 2형 순환성 장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우울증과 조울증을 과거에는 이제 단극성, 양극성 장애고 이쪽은 단극성 장애인데, 이 기분장애라는 틀 안에, DSM-4까지는 기분장애라는 틀 안에 같이 넣어놨었다는 게, 기분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공통점이 있는 걸로 보고 같이 넣어놨었는데, 오늘날은 이걸 이제 해체한 거죠. 자, 어찌됐건 잠깐 보자면, 양극성 장애는 아까도 봤듯이, 1형, 2형, 그 다음에 순환성, 이렇게가 있고, 단극성에는 주요 우울증과 기분부전장애가 있다. 주요 우울장애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던 거고, 기분부전장애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온전하지 않다 하는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울사파라고, 주요 우울사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까지 됐으면, 우울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까지 된 시기가 2주 이상 있었다. 그러면 주요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구역구역 생활은 했다 하면은, 근데 그게 대신에 오래 가더라. 계속 오래, 고질적으로 오래 가더라. 그럼 그게 기분부전장애예요. 그러니까 요 기분부전장애하고 요 기분순환성장애하고 되게 비슷하죠. 기분부전장애는 보통 기분이다가 좀 다운되는데 그렇다고 사회생활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올라왔다가 또 다운되는데 사회생활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대신에 이게 되게 자주 일어나고 오래 간다. 그때 이제 기분부전장애라 해요. 기분부전장애는 다른 말로 우울성 성격장애라고 해도 또 해요. 그 사람이 늘 우울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순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려갈 때는 기분부전장애처럼 내려가는데 대신에 한 번씩 기분이 붕 뜨는 시기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기분부전장애하고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양극성. 단극성은 보통 기분에서 기분이 우울한 쪽으로 한쪽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단극성. 이렇게 됐죠. 그런데 과거에 이걸 기분장애라고 했었는데 묶어봤었는데 오늘날은 기분장애라고 하는 건 없다. 해체가 되고 이제는 그냥 양극성 장애냐 또는 우울장애냐만 있을 뿐이다. 이건 별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걸 같은 대분류로 묶어놨다. 기분장애로 묶어놨다는 건 뭐냐면 같은 종류의 문제가 아닐까 라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둘은 서로 다르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자, 왜 다르다고 이야기하느냐. 자, 기분장애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대분류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양극성 장애와 우울장애가 각각 독립된 장애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양쪽이 각각 서로 다른 가족력과 유전성을 가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옛날에 생각할 때에는 기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옛날에 생각할 때는 조울증 집안에서 당연히 우울증도 많을 것 같고 우울증 있는 집안에서 조울증도 많을 것 같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울증 있는 집안에는 우울증만 있다. 조울증 있는 집안은 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조울하고 조현은 혼재되어 있더라. 조울증이 있는 집안에서는 조현병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조현병 있는 집안에서도 조현병 있고 조울증 있고 그러니까 조울증은 우울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조현하고 가깝더라. 유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울증은 양극성 장애는 근데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약물 치료하는 것도 보면은 그럴듯 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약물치료 1980년대까지는 약이 조현병에 쓰는 약은 도파민을 눌러주는 약이었고 그 다음에 조울증에 쓰는 약은 세로토닌을 눌러주는 약이었고 우울증에 쓰는 약은 노에피네프린을 높여주는 활성화시켜주는 약이었고 이렇게 됐었는데 1990년대 넘어오면서 신약이 개발되면서 조현병이 과거의 조현병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생겼다. 약효는 더 좋고 부작용은 적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도파민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 도파민도 눌러주고 세로토닌도 눌러주고 양쪽을 같이 눌러주니까 효과가 더 좋더라. 조현병 약으로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조울증이 세로토닌은 조울증하고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조현병하고 조울증이 관련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공통의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가족력이나 유전성을 따지면 양극성 장애는 우울증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우울증과는 별개고 조현병하고 가깝더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별개의 질환이라고 생각돼서 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생 성비가 서로 다르다. 자,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우울증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발생 비율이 더 높아요. 한 두 배쯤 더 높아요. 근데 조현병하고 조울증은 남녀 성비가 같아요. 조현병도 남자 여자 발병 비율이 같고 조울증 1형 2형 순환성 이거 다 남녀 동일하게 발병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딴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유병률 발병 연령 성별 비율을 보면 12개월 유병률 자 미국의 경우 1형 0.6% 양극성 장애 2형은 미국에서 조사했는 건 0.8% 11개국 조사에서는 0.3% 나왔다고 순환성 장애는 0.4%에서 1% 나왔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2개월 유병률이 뭐냐 요거는 1년 유병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현병이 유병률 1%다라고 하는 건 평생 유병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조현병이 발병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1%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조현병이 발병한다. 그런데 조울증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저렇게 12개월 유병률은 뭐냐? 그럼 조현병은 12개월 유병률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12개월 유병률, 1년 유병률이라고 하는 거는 1년의 시점, 올해 한 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현병 환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조울증 환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성질환은 그게 높을 거잖아요. 평생 유병률이하고 1년 유병률이 상당히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평생 유병률이 1%다 하면 1년 유병률은 얼마냐? 그 절반으로 보거든요. 0.5%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 표를. 그러면 양극성 장애 1형은 말하자면 조현병 발병 비율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2형도 조현병 발병 비율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순환성 장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조현병이 발병이 평생 유병률로 1%다. 양극성 장애는 적어도 한 최소한 2%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심각한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안 되는 사람 0.5%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초발 연령 1형이 좀 빨리 발병해요. 약 18세. 우리가 조현병 20대 초반에 발병한다 하거든요. 조현병보다 1형 양극성 장애가 조금 더 빨리 발병해요. 약 18세. 그 다음에 양극성 장애 2형은 20대 중반 정도로 평균 보고 그 다음 순환성 장애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우울장애 보고 지나갈게요. 우울장애는 주요 우울장애가 있고 그 다음 지속성 우울장애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속성 우울장애는 기분저하증 또는 우울성 성격장애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죠. 과거에는 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우울장애를.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눴는데 DSM-5가 넘어오면서 우울장애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하나가 월경전 불쾌감장애. 요게 우울장애로 추가가 됐고 또 하나가 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 하는 게 우울장애로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한 번씩 가다가 화를 지나치게 심하게 낸다 하는 거. 화를 못 참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한 번씩 치는 요게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가 분노조절장애처럼 보이지만 이게 뿌리가 우울증이더라 이렇게 돼서 그것도 이제 우울장애에다 집어넣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는 조증사파 및 경력증사파에서 DSM-5 설명됐는데 제가 이제 뒤에 보면 양이 많잖아요. 그 양이 많은 게 전부 다 이 책에서 이제 양극성 장애 부분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거기에 다 타이핑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의도는 뭐였느냐 하면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이제 뭐 책 읽어주는 여자, 뭐 책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이제 해설을 해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던데 그것처럼 이게 이제 누구나 간에 찬찬히 읽어보면 되는데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이거를 읽으면서 보충 설명해 드릴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꼭 필요한 것만 설명하고 그냥 대거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조증사파 및 경조증사파라고 해서 있는데 자 조증사파 중요하니까 읽어만 볼게요. 주의점 진단기준 A부터 D까지는 조증사파를 구성한다. 일생 동안 적어도 1회는 조증사파가 있어야 제1형 양극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여기 진단기준 A부터 D까지 조증사파를 구성한다는 말이 뭐냐면 A, B, C, D 다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 A가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자 기분에 대한 이야기죠. 기분이 붕 뜬다 아니면 과민하다 지나치게 민감하다 그렇거나 아니면 그리고 목표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 목표지향적인 활동, 활동이 증가한다 아니면 에너지가 증가한다가 적어도 일주일간 있을 때 요거를 이제 A에 대한 상세 설명 그냥 읽어볼게요. 조증사파의 기분은 행복감에 차 있고 정상에 올라간 느낌 또는 고양되고 즐거운 상태로 기술될 수 있다. 몇몇의 경우 그 기분은 전염성이 강한 특징이 있어 타인이 쉽게 과도한 기분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고 대인관계, 성적 또는 직업적 상호관계에서도 그러한 기분은 지속적이고 과도한 의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 수 있다. 그다음 종종 들뜬 기분보다는 과민한 기분이 우세한데 특히 개인적인 소망이 좌절되었거나 물질을 사용하였을 때 그러하다. 짧은 기간 동안 기분 변동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기분의 불안정성이라고 지칭한다. 예로서 다행감, 불쾌감 그리고 과민성이 교차되는 것. 자, 쭉. 그 다음에 진단기준 A에 대한 상세 설명. 조증사파 동안 개인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사업들은 주제를 잘 모른 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 능력 이상의 일일 때도 많다. 증가된 활동 수준은 평상시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모습이 B 기분 요거 쭉 읽어도 시간이 얼마 안 될 것 같으면 쭉 읽어볼게요. 기분장애 및 증가된 에너지와 활동을 보이는 기간 중 다음 증상 가운데 세 가지 또는 그 이상을 보이며 기분이 단지 과민하기만 하면 네 가지 평소 모습에 비해 변화가 뚜렷하고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 네 가지 한 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임의적인 기준을 자꾸 정하잖아요. 6개월 이상, 일주일 이상, 아니면 우울증 경우에는 2주일 이상, 또 세 가지, 네 가지, 왜 이렇게 하느냐. 진단 일치율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안 정해놨더니 의사들한테 진단 내려라 했더니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제 진단 내릴 때에 똑같은 환자를 놓고 진단 내리라 했더니 진단 일치율이 너무 떨어지더라. 구체적으로 몇 달이다 안정해주고 몇 가지 이상이다 안정해줬더니 사람들이 조금 인위적으로 생각해서 진단 일치율이 떨어지더라. 50% 60%밖에 일치율이 안 되더라. 진단 일치율을 70% 80%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걸 정해줘야 되겠더라 해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 자체가 꼭히 중요한 건 아니다 하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느냐. 앞에 이야기했던 진단 기준 A에서는 기분이 붕 뜬다. 아니면 기분이 과민하다. 아니면 에너지가 너무 많아진다. 뭔가 목표지향적인 활동이 많아진다. 요거잖아요. 이 두 가지였는데 그거에 더해서 요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자존감의 증가 또는 과대감, 두 번째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예로서 단 3시간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세 번째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한다,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듯한 주관적인 경험을 한다. 자, 그래서 말이 되게 빨라지죠. 말수도 많아지고 빨라지고 그 다음에 톤 음성이 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고 사고가 엄청 빠르게 전개가 되고, 다섯 번째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주의사항만, 예를 들어서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내부 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가 분산된다. 여섯 번째 목표지향적 활동의 증가,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활동 또는 성적 활동 또는 정신운동 초조, 예를 들어서 목적이나 목표 없이 부산하게 움직인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의 지나친 몰두, 예를 들어서 과도한 쇼핑 등 과소비, 무분별한 성행위, 어리석은 사업 투자 등 이런 것들의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또는 기분이 붕 뜨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분이 단지 예민해서 사람이 까칠해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네 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단 기준 B에 대한 상세 설명. 증가된 자존감은 전형적인 증상으로 무비판적인 자신감에서 과대감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망상적인 부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험이나 재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설 쓰기나 어려운 일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발명품을 홍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과대망상, 예로서 유명인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과대망상이 흔합니다. 아동에서는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와 믿음, 예를 들어 자기가 운동을 가장 잘할 수 있다거나 학급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경우가 흔합니다. 현실은 정반대임에도 그러한 믿음이 존재하거나 아동이 명백하게 위험한 시도를 할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도가 평상시 아동의 행동과 확연한 차이가 있을 때는 과장된 자신감에 대한 진단 기준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과대망상이 흔하다 하는 건 뭐냐면 때때로 이게 종교망상 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엄청나게 돈이 많다, 자기 집이 재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별의별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우에도 살짝 있었는데 그럼 이게 일형이 되나? 저는 제가 제 마음 상태 날씨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날씨가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날이 확 청하고 내가 기분이 슬퍼서 내가 좀 눈물이 날 것 같은 막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그게 한 보름쯤 날씨가 제 마음에 따라서 날이 갰다가 폭우가 쏟아졌다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사람이 슬퍼서 좀 울고 싶은데 절대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눈물 안 흘렸는데도 조금 눈물이 좀 날락했더니 막 하늘에서 양동이로 쏟아붓듯이 비가 오는데 내가 울면은 지구 완전히 떠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못 울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게 과대망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그 시기에 그런 전능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황당하죠. 날이 후청하고 좋으니까 내 기분이 좋은 거고, 날이 막 비가 오고 막 하려니까 나도 기분이 다운되는 거고, 관계성이 이래 되는 걸 거꾸로 관계성을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나 때문에 날씨가 바뀐다. 이렇게 내가 날씨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한 보름을 그렇게 느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럼 난 맨날 2형이라 했는데 요거 하나로만도 1형인데 정신병 성파가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1형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기가 한 보름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면에 대한 진단기준 B에 대한 상세 설명에서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예로서 단 3시간의 수면이라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수면 욕구의 감소이고, 이는 실제로 수면을 취하고 싶고 수면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수면을 취하지 못한 불면증과는 다르다. 자, 실제로 한 3시간만 자면 몸이 깔끔해요. 딴 때에 8시간, 9시간 잤는 거 막 충분히 잤다. 몸이 깔끔해요. 상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7시, 8시부터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석 달, 넉 달을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깔끔해요. 하루 한 3시간만 자면 몸이 깔끔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잔다면 거의 잠을 자지 않거나 전혀 자지 않기도 하고 평소보다 몇 시간 일찍 일어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에너지가 충분 충전되었다고 느낍니다. 수면 교란이 심할 경우 며칠 동안 잠을 전혀 자지 않고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종 수면 욕구의 감소가 조증 사파의 시작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보면 가장 민감하게 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건 잠이에요. 잠이 줄어든다. 어느 날부터 발딱발딱 아침에 되면은 7시면 자 4시나 5시에 잤는데 7시 되면은 잠이 깨요. 딴 때 같으면은 잠이 깨면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자려고 누우면 잠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7시에 잠이 깼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일어나 움직이는데 몸이 전혀 안 피곤해요. 이렇게 이제 되면 경조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제 경우에. 그 다음에 잠을 많이 자기 시작하면 아, 우울 시기가 시작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진단기준 B에 대한 상세 설명. 세 번째,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변이 빠르고 쏟아내듯 말하면 목소리가 크고 중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아무 때나 끼어들고 맥락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농담, 말장난, 엉뚱하고 우스운 말, 그리고 과장된 제스처와 노래까지 동반한 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찬 언변 자체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만약 기분이 과대하기보다 과민한 경우라면 대화 중 불평, 호전적인 말투 또는 공격적이고 장황한 연설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누군가 말을 끊으려고 시도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하는 거죠. 짐 캐리 주연했던 영화 마스크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그게 과장되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마스크만 쓰면 갑자기 사람이 막 탁 해서 막 춤도 잘 추고 갑자기 막 뭐 되잖아요. 그런 식의 것처럼 갑자기 조증 상태에 들어가면 말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하고 뭐 등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단기준 B에 대한 상세 설명 4.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듯한 주관적인 경우. 사고의 흐름은 마치 질주하듯 빠르게 진행되어 말의 표현보다 사고가 더 빠르게 떠오릅니다. 빈번하게 사고 비약이 나타나는데 이는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갑작스럽게 전환되면서 동시에 가속화된 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고 비약이 심한 경우 말의 앞뒤가 안 맞고 질이 멸렬하며 하여 특히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고가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안에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너무 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빨리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말로 다 못 따라가니까 말을 건너뛰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경조증 시기 들어가서 제가 타이핑 조증 시기 들어가서 글을 쓰는데 이게 손가락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는 기분은 뭐냐면 내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글을 쓴다고 느끼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계속 몇 시간을 계속 타이핑이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속도를 못 따라, 이게 너무 빨라서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사장이 옛날에 보면은 사장이 자기는 말로 불러주잖아요. 직원 보고 니 타이핑 해 하고 마치 그 사장이 있는 듯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울증 시기가 되게 되면은 끝까지 밀어붙인다. 조증 시기에 경조증 시기 한 가지 특징 끝까지 밀어붙인다.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기진맥진해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한다는 소리예요. 뭐를 글을 쓰면 그렇게 뭘 하면은 그렇게 쓰는데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정말로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하고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마치 사장이 있어서 나한테 자 내가 지금부터 불러줄 테니까 너는 받았어 그래서 막 지금 받아 쓰고 있고 그럼 오타가 나면 다시 정정하고 감독도 오타 한번 고치고 두 번 고치고 세 번 고치고 교정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교정을 수도 없이 해요. 네 번 다섯 번 완벽할 때까지 교정을 해요. 그리고 다 돼서 결국 나중에 다 됐을 때에 비로소 됐다 하고 이제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독자가 이제 떠나야지만 내가 풀려나는 거죠. 이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에너지를 동원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이게 그런 식의 밀어붙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진단기준 B에 대한 상세 설명. 자, 5번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주의산만이 있다. 예,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외적 자극에 너무 쉽게 주의가 분산이 됩니다. 주의산만은 관련 없는 외부 자극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종종 조증을 경험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이성적인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지시에 따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진단기준 B에 대한 상세 설명 6번 목표지향적인 활동의 증가. 아, 해놓고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활동 또는 성적 활동 또는 정신운동 초조, 예, 목적이나 목표를 부산하게 움직인다. 목표지향적 활동의 증가는 종종 과도한 여러 가지 활동 계획과 성적, 직업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포함합니다. 증가된 성적 욕구, 성적 환상, 그리고 성적 행동도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증 사파를 겪고 있는 경우 보통 사교성이 증가합니다. 예로서 옛날 지인들을 다시 찾거나 친구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전화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강압적이며 자기 위주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동시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정신운동 초조나 좌불안석, 예, 목적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는 친구들, 유명인 또는 대중매체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편지, 이메일, 문자 메시징을 과도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지나친 몰두. 예로서 과도한 쇼핑 등 과소비, 무분별한 성향이 어리석은 사업투자 등 그래서 의기양양한 기분, 과도한 낙관주의, 과대감 그리고 잘못된 판단력은 흔히 파국적인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행동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무분별한 소비, 소지품 나누어주기, 위험한 운전, 과도한 사업투자, 비정상적이고 난잡한 성적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사기도 하며 그러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성적 행동은 관통 또는 낯선 사람과의 무분별한 성행위를 포함하며 성병이나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야기고. 자, 이제 조증사파 지금까지 A하고 B를 이야기했고, 이제 C입니다. 기분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현저한 손상을 소래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하거나 자해나 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 요 이야기, 요게 이 C번이 결국 조증이냐 경조증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거나 자해나 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이거나 또는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1형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와 같은 문제 A, B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지 않으면 2형이다. 그 이야기예요. 사파가 물질, 예, 약물, 남용약물, 치료약물, 기타 치료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약 먹어서, 마약해서 이런 상태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증사파와 경조증사파라고 해서 별도로 경조증사파를 기술했는데 양쪽을 비교해서 보자면 어떻게 하느냐, 어떠냐. 자, A번, A번 기준이잖아요. 아까 A, B, C, D 네 가지였잖아요. A번,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그리고 목표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여기서는 적어도 일주일간, 경조증 사파에서는 적어도 4일 이상,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이 기간 중 다음 증상 가운데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상을 보이며 평소 모습에 비해 변화가 뚜렷하고 심각한 정도로 나타난다. 요거는 경조증 사파도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없는데, 경조증 사파에 C하고 D가 쓰여있는데 읽어볼게요. 사파는 증상이 없을 때 개인의 특성과는 명백히 다른 기능의 변화를 동반한다. 뭐 똑같죠. 이거는 조증 사파에서도 그 말만 안 써놨다 뿐이지 당연히 조증 사파 때에도 평소하고는 명백히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D번 기분의 장애와 기능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조증에서는 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명백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조증사파 때는 요거를 안 써놓고 경조증사파에서만 써놨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단지 기분이 붕 뜬 거하고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닌가. 즉 뭐냐 하면 평상시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이 보기에도 분명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저 사람이 좀 다르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10번. 요게 결국은 아까 일주일이나 4일 이 차이는 이건 별거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요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분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한다. 그럼 1형. 현저한 손상 초래하지 않는다. 2형.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래 심각하거나 그래서 심각하거나 아니면 자해나 타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번이 필요하다.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번 시켜야 된다. 2번 시켜야 될 정도가 되면 1형, 2번 안 시켜도 될 정도면 2형 그런 것이죠. 또는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다. 망상이나 환청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난리를 쳐댄다. 그럼 1형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 2형. 자, 제 경우에 아까 그렇게 저 때문에 날씨가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다 했잖아요. 제가 그 무렵에 그런 걸 딴 사람들한테 떠들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면 했으면 그렇죠. 그러면 아마 강제 입원 당했을 수도 있죠. 뭔 소리죠. 근데 그 시기에 저는 그거를 저만 알고 있고 입을 꽉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죠. 그 보름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 말 하면 딴 사람들 나 미쳤다 할 거다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완전히 망상적인 사고는 했지만 완전히 그거에 따라 내 행동이 휘둘리진 않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의 그 차이. 그 다음 D번 이거는 사파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뭐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증과 경조증은 그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조증사파와 경조증사파는. 자. 자, 그 다음에 주요 우울사파라고 해서 어떨 때 우리가 주요 우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요것도 읽어만 볼게요. 주의점 진단 기준 A부터 C까지는 주요 우울사파를 구성한다. 무슨 말은 A, B, C 다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주요 우울사파는 제1형 양극성 장애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제1형 양극성 장애를 진단하는 필수 조건은 아니다. 제1형 양극성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90%에서 주요 우울 장애가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닌 거 아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주일 이상 단 한 번의 조증사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양극성 장애 1형이다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 이야기예요. 자, A번 다음에 증상 가운데 다섯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1. 우울 기분이거나 2.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주의점 명백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증상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자, 진단 기준 A 다음 아홉 가지 중 다섯 가지 이상인데요. 첫 번째 하루 중 대부분 그리고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 기분이 주관적인 보고 예로서 슬프다거나 슬픔 공허감 또는 절망감이나 객관적인 관찰 예 울 것 같은 표정에서 드러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점 해놓고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건 뭐냐면 이게 우울을 경험하고 느끼는 게 연령대에 따라 좀 달라요. 성인은 우울로 느끼지만 슬픔으로 느끼지만 애들은 보채는 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4살짜리 5살짜리나 어릴수록 보채는 걸로 나타나고 과민하다는 거는 예민하다 짜증을 잘 낸다 신경질 잘 낸다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들 때는 요게 똑같은 게 뭐냐면 나중에 노인네가 되면 노인네 우울이 그렇게 나타나요. 슬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요렇게 그래서 자식을 달달 볶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노인네 우울증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요 우울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거의 또는 모든 일상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가 된다. 세 번째,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 예로서 1개월 동안 5% 이상의 체중 변화나 그러니까
한 3kg나 4kg 이상 몸무게가 빠졌다 아니면 쪘다, 체중의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의 감소나 증가가 있다. 주의점. 아동에서는 체중 증가가 기대치에 미달되는 경우. 이 그래 체중이 살이 빠진다 찐다 이런 문제. 네 번째,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이나 과다수면이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하다. 단지 주관적 좌불안석 또는 처지는 느낌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안절부절한다 아니면 행동이 되게 느릿해졌다 이런 것. 여섯 번째, 거의 매일 나타나는 피로나 활력의 상실. 일곱 번째,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 망상적일 수도 있는 그런 죄책감을 느낀다. 단순히 병이 있다는 데 대한 자책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죄책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 주관적으로 호소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함. 아홉 번째,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번은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개인에게 현저한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사회적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손상을 초래한다 하는 것이고요. C번 사파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도 반응과 주요 우울 사파의 차이는 뭐냐 하는 걸 설명해 둔 부분을 제가 여기에 옮겨뒀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일형 양극성 장애 진단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1회의 조증 사파 있는 것 자체로만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일형 양극성 장애예요. 그 다음에 진단을 뒷받침하는 부수적 특징, 특히 이런 게 있으면 더 확실하다. 그 중에 보면 조증 사파 동안 병에 걸렸다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종종 치료에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한다. 그러면 더 확실하다. 자, 2형만 돼도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니 떴다, 기분 붕 떴다 하면 떴다는 걸 인정해요. 1형은 니 지금 붕 떴다, 지금 니 평상시하고 다르다 하면 다르다는 걸 인정 안 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술 취한 것과 비슷하다. 술이 적당한 정도로 취하면 당신 술 취했다 하면 아, 나 술 취했구나. 그래서 그만 마시라 하면 그만 마시고 이게 통제가 되는데 취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술이 너무 많이 취해버리면 취했다는 걸 스스로가 인식을 못하잖아요. 내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못한다고요.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형의 경우에는 종종 선을 넘어버려서 자기가 자기를 인식을 못하는 상태를 못 알아차리고 인정하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수적 특징, 동반 이완이라고 하는 것도 이 문제가 있을 때 일형 양극성 장애가 있을 때 다른 따라오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느냐, 같이 병행이 되는 질환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따로 나중에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2형 양극성 장애에서는 적어도 1회의 경조증 사파 그리고 적어도 1회의 주요 우울 사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조증 사파는 1회도 없어야 된다. 조증 사파가 있으면 무조건 1형이다. 조증 사파는 없었어야 되고 경조증 사파와 주요 우울 사파가 있었어야 된다. 이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진단적 특징에서 뒤에는 또 읽어보시면 되고 진단을 뒷받침하는 부수적 특징. 여기도 보면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셔요.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꽤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쭉 써놓은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려고. 발달과 경과에서의 특징, 성별과 관련된 진단적 증상, 자살 위험에 대한 이야기, 2형 양극성 장애의 기능적 결과에 대한 이야기, 동반 이완에 대한 이야기. 자, 순환성 장애의 진단은 자, 적어도 2년 동안, 아동 청소년에서는 1년, 다수의 경조증 기간, 경조증 사파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조증, 뜨긴 뜨는데 살짝 떴다. 그 이야기죠. 또 우울증 기간, 주요 우울증 사파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가라앉긴 가라앉는데 살짝 가라앉는다. 그 이야기예요. 있어야 된다.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조증 기간과 우울증 기간의 절반 이상 차지해야 되고 또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주요 우울사파, 조증사파 또는 경조증사파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그러니까 쭉 지속적으로 기분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이 이야기. 좀 떠 있거나 아니면 쭉 가라앉아 있거나 계속 그렇게 지낸다. 그 이야기죠. 자, 마무리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기로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교육받고 끝낼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거든요.
머리로 아는 거 공부를 했지만 이 머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힘들다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내 가슴에 와닿아야 되고 나아가서 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가족분들대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분들은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살이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실천적으로 그렇게 될 때 이게 이제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배운 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거나 이 끈을 놓지 말고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임만이 아니라 어딘가에는 소속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부산에 계신 분은 부산의 가족 모임에 소속이 되어 있던 광주에 계신 분은 광주에 소속이 되어 있던 전국 각각마다 그래도 가족 모임이 있고 하니까 어딘가에는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모임에 참석하시고 그걸 하셔야 되고 또 저희 쪽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동영상 올리니까 계속 동영상 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허용되는 시간, 오실 수 있는 시간에 모임에는 오시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꾸준히 해서 정말로 어떤 변화를 이루어 보겠다 마음먹고 그걸 이제 하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 우리 당사자분들은 넘어야 할 벽인데 우리 당사자분들은 병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돼야 되고 우리 가족분들은 내 자식 하나 어떻게 해서는 안 되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그리고 우리 전문가분들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지시적인데 내려놓고 대등한 입장에서 경청하는 전문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